현구야. 뭐냐 이거? 제 말이 맞았습니다.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냐? 지 새끼가 집안에 있습니다. 믿는 도끼가 갑자기 트로트 앨범을 내는 격이라. 믿는 도끼가 그 도끼였습니까? 근데 도끼 이제 힙합 안 합니까? 누구냐? 그 지 새끼. 아, 3학기 죽는 줄 알았네. 엉덩이 터진 줄 알았어. 아, 이 시간에 여기서 왜 부자하는 거야? 식구 중에 지 새끼가 있어. 그 막내 말하는 거지. 자일리 토큰 두 개 밖에. 아이, 그 새끼 그거 교정해야 되는데. 어제 그 거래 때 받은 가방 어디 갔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가방은 형님이 가져왔잖아. 너 지금 나 의심하냐? 어제 트렁크에 있던 그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어. 어제 그 거래 형님, 나 그리고 너밖에 모르는 거 알지? 운전은 네가 했잖아. 잠깐만, 너야? 넌 어제 뭘 사야 된다고 어디론가 가버렸지. 우리는 네가 훔쳐간 것도 모르고 신나는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왔어. 그 가방에 손댄 적 없어. 잘못했어. 내 마디만 해봐. 혹시 살려줄지도 모르잖아. 미쳤구나. 혹시 이 가방 열어봤냐? 저는 남의 물건 손대는 그런 놈이 아닙니다. 아닌데. 형님, 아직도 저를 모르십니까? 이 가방 내 거 아니라고. 예? 아, 이럴 리가 없는데. 서프라이즈! 요즘 형님 기력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속상합니다. 전에 봐둔 러시아 알타이 한동 녹용즙 오늘 일 끝나자마자 사서 보냅니다. 살인 지금 어딨어? 잘 못했음. 다시 시동 걸어. 아, 미쓰긴. 알았어. 빨리 갈게. 아, 빨리 가면 되잖아. 형님, 사랑합니다. 마음을 전할 땐 역시 한동녹용.